기억 남았던 적은 대천 의림계가 기억이 났습니다. 강도 보이고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것도 보이고 참 좋습니다. 아무튼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한강에 와서 우는 것도 보이고요. 그리고 볼링 있잖아요. 예, 볼링 하는 거 했던 것도 보이고 청춘해서 좋고 내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올해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심리운동도 하고 김상현 선생님하고 사진도 찍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김지도 갔다 왔고 또 재밌었습니다. 모든 게 다 재밌었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돼지 갈피를 먹었던 게 기억에 나네요. 그리고 또 선생님이 좋게 사진을 찍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함께 했던 사람들 다 감사하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고 내년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.